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결과 세종은 사정권에 든 반면 대전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현재 대상 지역이 없고 이미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추가 재정 여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 중 9억 원 초과주택의 담보대출과 LTV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